시작. 현빈아, 너 이제 나이 먹을 대로 먹은 거 알지? 아 진짜? 잠깐만. 안돼. 안돼. 너도 고시야. 현빈이도 공격해봐. 너 요즘 노래 그렇게 못해?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야? 형, 우리한테 한국어 배우라 했더니 왜 욕만 배웠어? 아 진짜? 나 가르쳤어. 너 왜 맨날 겨울에 기숙사에서 상의 안 입고 자? 내가 항소 명언 할게. 오, 오, 아니 왜? 내가 항소 명언 고왔어. 아, 너 진짜 안 봐줘 나도. 자, 시작. 항소봐, 왜 학교에서 자꾸 졸아? 나만 졸나 자기도 졸았으면서. 소녀가 이 생활 패턴 엉망인 거 알지? 시키지도 못해서 다. 아 진짜? 항소봐,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 알지? 아 진짜? 보녀가 너 요즘 왜 이렇게 야식 많이 먹어? 아 진짜? 항소봐, 내가 그렇게 야식 먹어도 너처럼 될 수 없는 거 알지? 아 진짜? 여기까지! 회사는 카메라를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? 그치, 요즘 또 보안 예민하잖아, 그것도. 근데 카메라 있으면 뭔가 행복한 추억을 위해서 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리 직원들의 초상권 문제는 생각을 안 하나? 아, 진짜 사진 못하는 상황이면 뭐 사진 안 찍어도 돼요. 네. 네네. 그러면 뽑을 필요가 없지 않나? 사진 안 봤네.